코로나19와의 공존으로 전환하는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지속 표방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해 봉쇄 조치를 단행 중입니다.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한 달을 넘고 수도 베이징도 감염자 확산 속에 봉쇄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에 의하여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는 글로벌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한국 GDP 감소의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본 보고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수요 측 요인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수요 감소가 무역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중국의 전면 봉쇄된 지역 GDP가 중국 GDP의 30%를 차지한다 가정하고 8주 전면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금년 경제 성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GDP 성장률 역시 0.26%포인트 하락이 전망됩니다. 이에 중국의 봉쇄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합니다.